무술 대회. 와, 이번엔 정말 다양한 무술 선수들이 다 참가하는구나. 이번 대회는 혼합 무술 대회거든. 하지만 이 중에 요요권을 쓰는 사람은 나뿐일걸. 저기 루나, 잠깐만. 설마 대회에서 요요권을 선보이려고? 요요권? 이런 데 쓰긴 너무 아깝지. 루나가 이번 대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블레이징 팀의 사명에 비하면 이런 대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열심히 집중하면 사소한 일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이란다. 응? 그런가요? 어쨌든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요. 무술 대회 보고 가시나요? 아니야! 난 마스터랑 다른 일이 좀 있거든. 다른 일이요? 별일 아니다. 넌 대회 준비에 집중하면서 네 요요권을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생각해보렴구나. 네? 아, 알겠어요. 팀원 중에서 저만 파워가 업그레이드 안 된 걸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은 휴대폰 좀 그만하고 대회에 집중하란 거야. 가자. 잘해! 등록하러 왔는데요. 루나라고 해요. 루나라면 블레이징 팀의 그 루나?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정말 반가워. 자, 잘 들어. 이게 등록 확인서고, 이건 스케줄, 이건 선수 명단이야. 참! 이번 대회 땐 어떤 무술을 할 거지? 요요권이요? 어? 농담이에요. 벽기권을 하려고요. 그 전에 요요를 보관하고 싶은데요. 그냥 갖고 있지. 그래? 무기 없이 날 이기기 힘들걸? 패배구나. 근데 웬 자신감? 내가 언제 너한테 진 적 있어? 그래! 그럼 여기서 결판 내볼래? 하, 됐거든. 겁내기는!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볼 거라! 이건호! 왜 이래? 좋아, 원한다면 지금 상대해 주지. 내 비정의 카드를 조심해야 할걸? 덤벼. 블레이징 팀에 들어가기 전에도 너보다 강했는데 지금 와서 치겠어? 헤이! 한 가지만 보여주면 섭섭하지? 이런 공격법은 예상 못했을걸! 우와, 유도까지 배운 줄은 전혀 몰랐네, 펫. 아직 놀라긴 이르지. 유도뿐 아니라 합기도, 카포에이라, 태권도, 무에타이까지 무술이란 무술은 다 배웠다고. 오, 대단해. 근데 배웠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어? 네가 1점 앞섰지만 규정상 3점을 먼저 따야 한다고. 1점. 2점. 3점. 봤지? 어차피 우승은 내 거다. 열받아. 대체 어떻게 해야 루나를 이길 수 있지? 무술은 체력을 기르려고 배우는 거야. 너처럼 싸우려고 배우면 안 되는 거라고. 이 결이 안 가? 두고 봐. 곧 우승컵을 거머쥘 테니. 어? 어? 저게 뭐지? 왜 자꾸 어슬렁거려? 마스터가 안 오시잖아. 나가신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내 말이, 벌써 훈련 시간이 지났다고. 그러네. 이상하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아, 마스터도 땡땡이 치고 싶으시겠지. 괜히 그럴 리 없어. 분명 테스트야.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 분명해. 네가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애인지는 몰랐다.
아, 오셨다. 마스터, 저 여기 있어요. 인내심 강한 거 보셨죠? 아, 파코랑 볼 일이 남았나요? 아, 그럼 전 더 기다릴게요. 전 하나도 안 급하거든요. 키치, 파코랑 마스터가 좀 이상해. 아, 난 네가 더 이상해 보이는데. 뭔가 수상쩍지 않아?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기다려. 조금 있으면 늦게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야. 어, 저기 오시네. 어? 봤지? 그러네. 뭔가 수상해. 여기야. 경기할 땐 요요를 여기다 넣어두면 될 것 같아. 고마워요. 안 바쁘세요? 바쁘면 가보셔도 돼요. 아, 내가 할 일은 널 안내하는 거야. 넌 이 대회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니까. 참, 시합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일단 이 경기부터 한번 볼래? 탭이 나오는 거야. 아니요. 인정하지? 이번 경기의 승자는 탭 선수입니다. 잘 봤지? 다음엔 네 차례야. 아우, 무서워라. 쟤는 예전에 많이 싸워봐서 실력을 대충 알거든요. 제 경기를 보느니 휴대폰이나 할래요. 다음 경기는 저스틴 선수 대 블레이징 팀의 루나 선수입니다. 루나? 루나 선수, 경기장 가운데로 루나! 나와주세요. 루나! 시합해야지. 루나 선수, 빨리 나와주세요. 검겨! 얼른 여성을 해치워버리라고! 넌 내 상대니까 절대 아무한테나 치면 안 돼! 루나 선수 1점 획득! 루나 선수 다시 1점 획득! 마지막 1점 획득! 경기를 끝냅니다! 루나 선수가 3-0으로 승리!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아, 왜 이렇게 심심하지? 시간 좀 봐. 오늘은 너도 훈련 받기 글렀다. 아닐 거야. 설마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마스터가 하루에 훈련을 두 번이나 빼먹을 리가 없는데. 이것 봐. 공원으로 나오라잖아. 오늘은 야외 훈련인가 본데. 아하. 마스터는 어디 있지? 설마 또 약속을 어긴 건가? 응? 어쩌냐, 틀렸는데? 저기 오셨잖아. 마스터! 자, 바꿔. 아, 이게 뭐죠? 혹시 제 특수훈련 때문에 준비하신 건가요? 비누다. 네? 오늘 타코 목욕시키는 날인데 난 파커랑 갈 곳이 있어서 말이다. 니들이 대신 좀 해주렴. 마스터, 설마 이게 오늘 제가 배울 훈련은 아니죠? 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아야! 응? 아! 또 시작했어. 루나, 그래도 이번 경기는 잘 봐둬야지 않을까? 네. 아, 그래. 넌 다른 사람 경기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네, 맞아요. 내가 무슨 기술을 쓰는지 잘 보라고. 지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그럴까? 백 선수 승리! 루나 선수 한 방에 승리! 굉장합니다! 펩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루나 선수 승리! 휴대폰 줘요! 하나, 둘, 셋! 넌 오리란 녀석이 물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 어떻게 씻기지? 마스터가 너한테 특별 지시한 훈련이잖아. 치, 적어도 나한텐 임무라도 주셨지. 이런 임무라면 없는 게 나. 나왔어. 파커, 대체 마스터랑 뭐 하고 온 거야? 그래, 어서 솔직하게 말해봐. 진정들 하시지. 때가 되면 마스터가 전부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게 언젠데? 응? 어? 또 나가려고? 샤오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파코한테 뭔가 들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래, 좋아. 근데 쟤는 어쩌지? 루나, 너한테 펩은 쉬운 상대인 거 알아. 하지만 오늘따라 펩이 너무 이상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예요. 덤벼, 복수하고 싶댔지? 잘해라, 괜히 실망시키지 말고. 걱정 마, 생각보다 빨리 끝날 테니까. 하긴 내가 널 금세 쓰러뜨릴 테니까. 놀랐지? 드디어 널 이길 방법을 찾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 이상한 고무 인간으로 변한 겁니다. 펩, 넌 어둠의 힘에 조종당하고 있어. 내가 정상으로 되돌려줄게. 돈 딸 필요 없어. 맨날 네가 이겼잖아.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널 이기는 거라고. 넌 아무데도 못 가, 루나! 괜찮아요? 아, 참, 아까 나한테 제가 이상하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왜요? 누가 그랬긴 나였잖아. 와, 박사님! 훌륭한 골동품이 엄청 많네요. 아, 고맙구나. 와, 파커는 안 보이네요. 오늘은 일이 있다는구나. 아, 그래요? 안 돼! 무슨 일인지 아세요? 아, 너희도 모르니? 난 블레이징 팀에 일이 좀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이상하네. 얘야. 저희는 파커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돼서요. 이러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군. 그래도 정말 잘 왔다. 파커가 오늘 쉬어서 정리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 이건 콜럼버스 시대의 인물 석상인데 너희가 좀 꺼내서 조각을 맞춰줄래? 근데 이게 좀 무거워서 조심해야 한단다. 아, 저기 정말 죄송해요. 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아? 아,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요?
펩이 처음부터 이상했다고요? 아니 이런 일을 난 왜 여태껏 몰랐을까요? 그건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잖아. 내 잘못이에요. 대회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다음부터는 절 때려서라도 미리 알려주세요. 이제 어쩌지? 일단 어떻게든 대기실에 가서 제 요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열쇠 줘. 넌 펩을 유인해. 요요는 내가 가져올게. 그건 너무 위험해요. 날 믿어. 내가 너무 위험하다고요. 드디어 찾았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봐! 몸이 길쭉해졌다고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넌 날 이기려면 한참 말았거든? 요요를 찾았어! 잘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살짝 해야죠. 예. 느려 터졌군.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바로 너야.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고. 싸움 나질 안 끝났어. 이런, 요요를 뺏기면 안 되는데. 어디 갔지? 뭐야, 펩? 설마 내 요요권이 무서워서 숨은 거야?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넌 절대 날 못 이겨! 어쩌지, 펩을 찾아야 하는데. 열심히 집중하면 사소한 일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이란다. 열심히 집중하면. 루나! 피해! 맞구나. 덤벼라. 드디어 업그레이드 됐어. 루나, 방금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 대단해. 넌 영웅이야. 고마워요. 하지만 미리 알았다면 대회가 중지되지 않았을 텐데. 네 잘못은 아니지. 머리 아파. 뭐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포기할래. 아무리 조사해도 전혀 모르겠어. 조사? 오늘 나랑 마스터가 뭘 했는지 궁금해서 저래. 오해 마. 사생활을 캐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블레이징 팀과 관련된 일인가요? 이제 너희한테 이걸 보여줄 때가 됐구나. 뭔데요? 오늘 나랑 파커가 조사한 거지. 혹시 사막에 갔다 오셨어요? 적진의 상황을 살펴보고 왔단다. 네? 이걸 봐라. 여기가 바로 벨로크 팀이 숨어있는 장소란다. 오. 마침내 녀석들의 아지트를 찾았군요. 대단해요. 그렇지.
근데 그거 어? 말고 알아낸 게 더 있어. 더 있다고? 어, 잠깐, 박사님이 왜 여기 있지? 아? 아? 벨로크잖아! 잠깐, 샤오 박사님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왜 벨로크가 나오는 거지? 샤오 박사님이 벨로크였어. 아?